상수 생선살 시작하겠습니다. 지급재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흰 생선살 150g, 당근, 오이, 완두콩, 파인애플, 건목이버섯, 녹말가루, 식용유, 식초, 백설탕, 진간장, 달걀, 육수입니다. 요구사항이 생선살은요, 1cm, 4cm 크기로 썰어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생선살 나오면 수분 제거 잘 해주시고요. 사이즈가 4cm, 그다음 너비가 1cm가 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채소는 편으로 썰어 사용하시오. 네, 그 편 사이즈도 생선살하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목이 불려야 되겠죠. 그래서 물에 건 목이버섯을 이렇게 불려놓습니다. 그리고 완두콩을 데치실 분들은요, 끓는 물에 완두콩 넣었다 살짝 빼주세요. 그리고 생선은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수분 제거가 안 되면 바삭한 튀김이 안 만들어지니까요. 꼭 수분 제거, 면보나 키친타올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야채 먼저 썰겠습니다. 당근은 껍질 벗기시고요. 그 다음에 1cm 너비로 해서 편 썰어 사용합니다. 오이도 같은 모양으로 자르셔도 되고요. 4cm 자르고 그 다음에 1cm씩 편 썰어주시면 되겠죠. 탕수육 동영상 보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또는 이렇게 어슷하게 잘라서요. 이 부분이 4cm가 되게 먼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칼집을 삼각형으로 파줍니다. 이거를 3번 팔게요. 양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3번씩 홈을 파두었습니다. 그리고 칼집 내 반대 방향으로요 잘라줍니다. 그럼 이런 당근이나 오이랑 비슷한 편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이를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은 아니니까요.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만들어주세요. 자, 그다음 파인애플 캔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1cm 너비만 되게 잘라줍니다. 자, 모기가 잘 불려졌다면 손으로 이렇게 찢어주시거나 아니면 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모기에 뭉쳐진 부분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부드러운 부분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생선살 손질해 보겠습니다. 생선살은 4 곱하기 1cm입니다. 자, 길이 4cm 맞춰뒀고요. 그 다음 1cm씩 잘라줍니다. 한식처럼 정확하게 5 곱하기 0.2 곱하기 0.2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중식에서는 그냥 대략적인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께는 그냥 생긴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0.5나 1cm 정도면 적당합니다. 자, 생선이 수분이 아직도 많아서요. 제가 이렇게 키친타올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 예열해 놓으시고요. 소스 만들고 그 다음에 튀김 반죽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는 탕수육하고 동일합니다. 설탕, 그 다음에 식초, 그 다음에 간장으로 색깔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탕수 소스 만들어 두었고요. 물, 녹말도 섞어주시면 됩니다. 녹말가루랑 물이랑 동량이죠.
녹말가루고요. 자, 그 다음에 물입니다. 농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큰술 정도 하면 여유있게 하실 수 있고요. 한 큰술이면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한번 다시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튀김 반죽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탕수육 생선살에서는요, 앙금 녹말을 써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지 않았는데요. 탕수육하고 똑같이 만들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는 계란 나오죠? 그럼 계란 흰자나 노른자로 농도를 맞춰주시고요. 가루 섞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흰자만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흰자 전량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포를 내겠습니다. 흰자의 기포가 튀기고 났을 때 바삭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포를 좋고 많이 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분가루, 자, 이렇게 넣어서 섞어주시는데, 너무 퍽퍽한 경우에는 물이나 사용하지 않은 계란 노른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노른자는 사실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흰자를 쓰지만 섞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반죽 만들어 두었고요. 생선살 넣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생선살에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농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만들어 놓은 튀김 반죽에 생선살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 많으면 다시 한번 제거해 주세요. 생선살이 잘 부서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심하게 흔들지 마시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너무 박박 섞지 마시고요, 가볍게 섞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온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튀김 반죽을 넣어보니까 천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 튀기겠습니다. 자, 이제 튀김 해보겠습니다. 반죽 옷이 골고루 묻도록 해주시고요. 하나씩 올려주세요. 묻히실 때 두껍게 묻힐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하얗게 느낌만 나게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묻혀주시면 됩니다. 생선살은 수분이 많아서 튀길 때 다른 튀김보다 이렇게 물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물기 제거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생선살은 금세 익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안 튀기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수분 때문에 바삭한 튀김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의 상태를 보고, 튀김 상태를 보고 두 번 튀길지 한 번 튀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2차 튀김 하실 때에는요, 조금 더 온도를 높여서 바삭하게 튀겨주세요. 자, 튀김이 다 되면요, 이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튀김과 같이 나오면요, 튀김을 먼저 하고 소스를 나중에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후라이팬에 기름 둘러주시고요. 자, 일단 당근이나 무기처럼 단단한 재료, 잘 변하지 않는 재료부터 넣어줍니다. 파인애플은 과일이고요, 녹색은 가장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색 변하기 전에요, 만들어 놓은 소스 넣을게요. 설탕 가라앉은 것까지 잘 넣어주세요.
가라앉은 전분을 다시 한번 섞어주고요. 끓으면 농도 낮추겠습니다. 한 수저 넣고 섞고, 농도 보시면서요. 또 한 수저 넣고 섞고, 한쪽에 뭉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도 약간 걸쭉한 느낌은 안 들죠? 자, 농도가 걸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파인애플, 그 다음에 완두콩, 오이 넣고 살짝만 섞어주세요. 자, 튀긴 생선살은 같이 넣고 버무리기도 하고요. 접시에 담은 후에 소스를 위에 담기도 합니다. 그럼 탕수육과 다르게 제가 생선을 먼저 담고 소스를 얹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스를 튀긴 생선살 위에 부어보았습니다. 자, 탕수 생선살 완성되었습니다.